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방시설 관리사 실기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소방시설 관리사 실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는 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고,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 발표를 좀 했죠. 그래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시험의 범위라든가, 문제는,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대로 유지되는 마지막 시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1년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주 제도가 바뀌기 전에 마지막 찬스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이제 출제 기준이 됩니다. 출제 기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의 능력을 평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래서 기본 개념 원리를 포함해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중심 능력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과목부터 살펴볼게요. 소방설의 점검 실무 행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방설 점검 절차, 점검기구 사용법, 그다음에 소방시설 점검 실무에서 관련 법령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관련 법령이 됩니다. 이 법령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관련 법령은 딱 정해지지 않고 대단히 좀 넓어요. 범위 자체가. 그래서 뭐 단독에 보면 소방기본법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해당이 되죠. 건축법 들어가겠고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 이게 또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형식 승인도 있고, 성능 인증 기준도 있고, 화재 안전 기준도 있고요. 자,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 분야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점검 절차. 뭐, 점검 실무하고 기본 개념 원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 실제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하고 점검기구 사용법하고 보면, 점검기구 사용법 같은 경우는 특히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는 들어가 있지만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왜? 누구나 쉽게 답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 실무 관련 법령과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점검하는 방법인 이 점검 절차에 관련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기구 사용법에서는 이제 소방설별 법정 이제 소방 점검 장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위주로 또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서 또 하나 들어갈 것은 바로 소방설 자체 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죠. 자체 점검 고시. 여기는 종합정밀 점검, 작동기능 점검표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이제 종합하고 작동이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점검표가 나올 테고요. 자, 그 외에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그리고 성능시험 조사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인데요. 자, 여기는 기계시설의 설계 시공과 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 이렇게 나누겠고요. 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 1번,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기계가 훨씬 더 많죠. 범위도 넓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해서 출제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제 바로 기술사와 관련된 그런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일부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아셨죠? 자, 그리고 어떤 거, 뭐, 공식 유도하고 공식 증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회 시험에도 이제 공식 유도하고 계산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실험 과목의 일부 면제인데, 요게 21년도에는 유지가 되는데, 자, 22년도에는,
이 면제되는 거, 이 자체를 전면 폐지시키거나 또는 일부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폐지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내년도에 다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바뀌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바뀔 겁니다. 지금 현행 기준은 이제 기술사 우연물 기능장, 이런 거 있으면 설계 시공을,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공무원 5년 이상 경력 있는 분은 이제 점검 실무 면제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5년 이상의 이런 이제 기술사나 기능장이 있다. 그러면 선택해서 하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갖다 제기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시험의 방법입니다. 자, 시험 방법. 점검 출명정이 1교시고요. 설계 시공이 2교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과목만 본다 그러면 점검 실무만 보신 분들은 1교시, 설계 시공만 보신 분들은 2교시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갖다 보시면 되고요. 각각 90분씩 시험을 갖다 봅니다. 자, 9시 반부터 11시, 12시부터 1시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시까지 입실이고 여기는 11시 반까지 입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과목별 3문항 해서 총 6문항이고 논술형인데요. 여기는 계산을 포함을 한다. 계산도 있고 서술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큰 문제로 3문제예요. 크게 3문제고 거기에 소문제가 붙고 소문제 또 소문제가 붙어서요. 자, 문항 수가 10몇 개씩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90분 동안에 풀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요. 배점으로 보면 40점짜리가 하나, 그 다음에 30점짜리가, 그리고 30점짜리가 이렇게 이어져요. 30점짜리가 두 개, 40점짜리가 한 문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뭐 1-1, 뭐 1-1-3 이렇게 소문제로, 그 다음에 여기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아시겠죠? 큰 문제로 이렇게 세 개를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결정 기준은, 다섯 명이 채점을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빼서, 세 명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1년도에는 이렇게 되는데, 22년도에는 요 점수가 상향으로 지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상향 조정. 그리고 뭐 응시 자격을 폐지하는 쪽으로 응시 자격 폐지하고 점수는 올린다 이거 합격 점수를. 그러니까 관련된 이런 이제 지식이나 경력이 없으신 분은 시험을 볼 수 있겠지만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6년간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시험 합격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 6년간 이제 통계 자료가 되는데 75, 122, 70명, 67명, 그다음에 283명, 65명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는 65명이 합격을 했는데 19년도에 283명. 지금 보면 3년치 합격자를 뽑아 버렸죠, 여기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합격률 자체가 전체로 보면 10%죠. 9.9니까 10%. 자, 요거 뺀 나머지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약 3%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3에서 4%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평균치로 보면. 요게 이제 실질적인 관리사 합격률이거든요. 근데 19년도에 너무 많이 배출을 시키버린 바람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정상적인 합격률은 3에서 4%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19년도에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빼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15년, 17년, 그 다음에 18년, 20년도. 자, 그래서 요걸 보통 정상적인 그런 합격자 합격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0회 통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행연화. 그래서 대상은 2,756이고요. 자, 응시가 2,307명이 응시했고 449, 즉 450명이 이제 시험을 안 봤어요. 시험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응시율은 이제 83% 정도 나왔고요. 합격 인원은 65명, 합격률은 2.82%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험 접수해 놓고 지금 시험을 안 보러 가잖아요. 자,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뭐 여건이 안 됐든 간에 시험 접수를 했으면 보러 가야죠. 그래서 거기 가서 직접 경험해 봐야 아, 시험이라는 게 이렇구나. 자, 이런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 도전할 때 자,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포기를 해버리고 안 가고 그 다음에 내년 또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험을 갖다 자가시험을 한 번도 안 치고 시험장 가서 시험을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도 한 번 안 써봐가지고 뭐 답안지 쓰는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다 시간 다 날려먹고 이런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그런 실수 안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뭐 1년에 3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거기 가서 자 그런 실수를 해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갔을 때 내가 준비한 거 안 나오면 어떻게 갈 거예요? 자, 시험이니까.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넘어간다고요. 자 그런 불상사가 겪지 않으시려면 미리미리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 시간 체크도 해봐야 되고 답안지도 써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이제 볼펜도 선정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내 글씨 속도 한번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접수해놓고 시험 보러 안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실이 생기는지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 외에 그냥 안 가신 분도 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제 19회 합격률은 이제 9.92%에서 자, 2,850명 해가지고 합격은 283명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대략적으로 보면 자, 3,457명이 응시 대상인데 응시는 2,850명이 됐으니까 약 대략적으로 한 700명 정도가 시험 보러 안 갔다 이거예요. 시험 보러. 그럼 이건 뭐 거기 공단에 자,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내가 접수비 보태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부를 갖다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무조건 접수해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이제 반드시 합격하는 거예요. 공부가 좀 덜 됐으면. 자, 합격자 연령별 현황입니다. 보시면, 자, 20대가 3명이에요. 20대가.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일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된 거죠. 20대가. 자, 30대도 좀 빠른 편이긴 한데, 그래도 주가 되는 게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가 나름대로 제2직장을 찾거나 아니면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창업을 목적으로 또 준비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일 많죠. 자, 60대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은 없고요. 자, 60대 6명.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자, 50, 60대가 차지하는 것이 자,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절반 정도. 자, 보면 머리가 제일 좋아요. 20대가. 그 다음에 50대, 60대는 머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억이 잘 안 돼. 기억력 오래 가지 못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봐서는 20대, 30대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걸 외우더라도 기억이 오래 가니까. 근데 40대 넘어가서부터 50대, 60대는 어쨌든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절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그런 절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비해봤자 붙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실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 하지 말으셔야 돼요. 괜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합격하고 싶으면 죽기 살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야 합격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 막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입을 쫙 벌리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다 그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합격하신 분하고 지금 이렇게 합격하신 분 보면 공부량이 두 배 이상 차가 납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 안 하세요, 공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화가 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안 한다. 너무. 반성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자, 합격자 성별 현황입니다. 보면 남성이 50고 여성이 6번 해서 여성 합격자가 대략적으로 이제 9%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출제 경향 한번 볼게요. 제 설계 시공입니다. 그러면 12회부터 20대까지인데 계산 문제하고 이제 서정 문제예요. 자, 보면 계산이 지금 전체로 봤을 때 20회 기준했을 때 42점이 계산이고요. 서수정이 58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 지금 보면 19회에다가 계산이 84점, 서술이 16점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이제 서수정이 반이 나왔을 때가 합격자가 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계산이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는 합격자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19회 때가 계산이 84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전부채로 오면은 5대5로 나오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대략적으로 오면은 6대4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6대4.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5대5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회 때도 한 그 정도 5대5 또는 뭐 6대4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얼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서수형 때라는 것은 뭐예요? 뭐 기준 쓰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개념 쓰는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NLP 수시, 화전 기준, 20회 때 24점, 기타가 76점. 그래서 화전 기준 비중보다는 이제 기타, 이런 원리라든가 개념, 그 다음에 기술사성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뭐 정의라든가. 자, 이런 것들, 기본으로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세부적 살펴봅니다. 자, 화전 기준은 간이 스프링클러, 한류남물 불활성기 설비, 스프링 설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4점이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 관련 법령 관련해가지고, 요게 지금 뭐예요? 소방시설법,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다중유혹수법, 예, 요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간이가 출제가 많이 됐죠. 간이가.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에서 3점. 그 다음에 이영포 방출구. 자, 이영포 방출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검 실무 행정에서 출제가 됐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1형, 2형, 3형, 4형 특형 이거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6점 이렇게 출제해서 여기서 26점이 이렇게 나왔고요. 법령이. 그 다음에 계산,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 가스계, 4에서 16점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이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자, 이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을 이제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 자, 내가 이거는 뭐 우리 업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위험물 안전관리 세부 기준은 제조소 이런 데는 뭐 점검도 안 하니까 관리사처 뭐 상관없어.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갖다 축소시키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폭넓은 범위를 해야죠. 내가 합격할 것 같으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쓰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기출 문제다 빼고 이거는 뭐 범위가 아니니까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요만큼 해가지고 그것도 힘들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 붙을 수 있겠냐고요. 못 붙지. 자, 그래서 범위를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계산. 도전 확대 간 손실수 공식 유도 계산. 그 다음에 세계 분기연 유량. 자, 분기관 같은 경우는 한번 또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거 기출됐던 거잖아요. 또 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Q, K, 루트, CP 공식 유도 기본적인 거잖아. 이거.
그래서 26점. 그 다음에 서술, 하디크로스 방식, 8점. 이게 이제 기술사 관련된 내용인데 좀 생소하죠, 하디크로스가. 그러니까 이거 빼더라도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그래서 항상 20점 정도는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20점 정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점 중에서 내가 실수를 좀 줄이면 60점 이상만 맞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점검실 맹정입니다. 12회부터 20회, 자, 불렀다 보면, 이제 화전인 기준이, 자, 20회 때는 21점 나왔고요. 이제 법규가 46점 나왔고, 자체 전공고시가 33점 이렇게. 자체 전공고시는 이제 보세요.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나옵니다. 13회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법규, 그 다음에 화전 기준, 여기 이제 치우쳐서 자, 계속 출제가 되는 건데, 좀 어려운 게 관련 법규가 이게 어렵죠. 범위가 상당히 넓으니까. 근데 자체 전공고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 뭐 성능시험 조사표, 외관 점검표, 그쵸? 소방기술 외관 점검표, 종합작동인데, 자, 이게 이제 합쳐질 거서, 21년대는 합쳐가지고, 이제 종합작동이 합쳐져서, 새로운 점검표로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또 출제가 될 거라고요. 근데, 출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안 외워요. 좀 덜 외웁니다. 이거 빼고 저거 다 빼고 외워요.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시험 보면은 뭐예요, 이제? 나 그거 안 해왔는데 억울하다, 이런 얘기하고. 뭐가 억울해요? 본인이 안 해온 걸. 자, 이런 부분들 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로 이제 보면, 소방 관련 법령, 서술, 자, 시설법, 8점, 자, 기본법, 요거. 불꽃 사용하는 용접, 용단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그 다음에, 다중이어법, 추락 방지 등의 방지설, 안전시설, 세부 점검표. 수신기 기록 장치. 그 다음에 점검 인력 배치 기준. 비상구 공통 기준에서 여기서 40점 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기본법하고 시설법하고 다중이어법. 그쵸? 그 다음에 수신기 기록 장치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계산은 점검 인력 배치 기준 6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련 법령에서 출제가 자, 40하고 6이니까 46점이 출제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체 점검 오시. 재현설비 성능시험 조사표. 요게 생소하죠? 요게. 왜냐면 성능시험 조사표는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감리가 하는 건데요. 그 왜 출제가 되느냐? 요즘에는 이제 뭐 합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완공 검사 하기 전에 관리업체에 불러가지고 전수조사 하잖아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예요? 성능시험 조사표에 맞춰가지고 체크를 갖다 해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감시시설의 주보조수신기 전과 항목, 통합감시시설. 자, 지하구 관련해서. 거실 재원설비, 송풍기,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 자, 이 내진설비 성능시험조사표는, 자, 뭐랑 똑같아요, 거의 다. 내진설비 화전 기준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미분무설비 성능시험 조사표. 자, 미분무도 마찬가지로 화하지 않는 규제 있는 내용 이제 쓰면 돼요. 그럼 지금 보면, 자, 보세요. 성능시험 조사표. 자, 16점. 8점이니까. 자, 24점을 빼고. 자, 24점 빼고. 그럼 나머지들은, 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자, 24점에서, 100점에 24점 빼면은 뭐예요? 76점이죠. 자, 76점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60점 맞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근데 내가 그만큼 안 외웠다는 거예요. 외우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설계든 점검이든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온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외우고 공부를 준비를 했다면.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화전 기준, 연결 숙련 넓이, 그리고, 부속실 재원 설비 관련해서 미분무, 자탐 시각 경보 장치, 내화 성능, 내열 성능에서 요게 21점, 이렇게, 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연결 숙련 넓이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안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내화 성능, 내열 성능. 자,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앞으로 21년도 시설관리사 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화정기준 학습 전략입니다. 이해유지 학습이 필요하다. 자, 저거를 맹목적으로 아는 내용도 모르고 막 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괄호 채우기 형태 폭넓게 학습을 하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짧은 기준부터 상세하게 암기해라. 왜냐면 최근에는 이런 기준을 일부 써놓고 괄호에 들어갈까 얼마든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 왜냐면 짧은 내용도 하나, 두 개짜리는 안 해온다는 알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어 정의를 또 내버립니다. 왜? 안 하니까 용어 정의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위의 변화를 읽어라. 전체 쓰는 것보다는 일부 기준 서술 형태를 자, 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만의 암기법을 개발해라. 자, 두 번째는 점검 실무 행정이에요. 자, 실무형 문제를 대비하자. 설비열 고장 원인 대책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현장에 가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런 이런 원인이 있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그다음 기본 개념 정리하자. 설비별 점검 항목, 외관 점검표까지 포함해서 자 이거는 그냥 달달달 외운다 생각하셔야 돼. 그냥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 외우면 2, 3점 맞는 거 아니에요. 작게 나와도 뭐 10점 이상 맞는 거니까. 하고 그다음에 소방설법 시행령 별표 5. 자, 최근에 들어서는 별표 5를 계속 물어옵니다. 설치 대상.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표가 별표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표 5에 관련된 소방설 그다음에 쭉 보면은 이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활동설비, 소화용설비 이제 요거에 대한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물 대상물 기준을 쫙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들어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외우고요. 그다음 이거 자 나오는 거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점검명제 활용되는 계산문제 정리하자. 자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냐면은 관리사가 자 점검하러 오셨는데 수원을 갖다 계산을 못한대요. 수원 펌프 토출량 계산을 못한다. 전동기 용량이 맞는지 계산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양정도 계산 못한다. 최저압력 얼마인지 모른다 계산을.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계산 문제는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점검 시험 보러 가는데 계산기도 안 들고 가요. 왜?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자,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설비별 동작 원리. 자, 이 동작 원리도 마찬가지.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를. 자, 소방 관련 법령. 이게 공부하기가 좀 어렵지만, 드디어 많은 범위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거를 먼저 정리를 하자. 쉬운 거 먼저. 그 다음에 기본이 60점이 나오고요. 자, 중간이 20점 나오고, 어려운 게 2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능시험 조사표 이런 거는 뭐 안 해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안 했으니까, 그걸 빼더라도 나머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 기본에. 자, 이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쉬운 거는 쉽다고 해서 안 봐요. 자기가 안다고. 본인 안다고 안 봅니다. 근데 시험 결과 보면요. 떨어져 있어요. 왜? 쉽다고 했던 걸 틀려버리니까. 아, 그 내가 실수했대. 그게 실력이에요. 기본적인 걸 다 알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틀리냐고요. 그러고서 어려운 것만 계속 쫓아서 공부해요. 어려운 것만. 관리사가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그 어려운 거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몇 점 나와? 20점 나온다고, 어려운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거 기본 문제 다 놓쳐요. 그러니까 맨날 점수가 50점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운동선수 보면, 운동선수가 내가 운동을 10년 했든 15년 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축구 따지면 패스죠, 패스. 패스 자세 이거. 계속 연습하고, 슈팅 연습 계속 합니다. 왜? 왜 그렇게, 이러면 축구선수 호날두 같은 경우는 천 개 이상의 슈팅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기본을. 어? 근데 내가 아무리 유능한 골잡이라도 이 슈팅 때리는 연습을 안 하면 그게 들어가겠냐고요. 안 돼. 예전에 내가 넣었지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어려운 거 아무리 연습해봐자 어려운 것도 틀려버린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항상 충실히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도 계속 해야 돼요. 아는 것도. 지겨울 때까지. 그래야 합격하신다고. 그걸 빨리 좀 깨달으셔야 되는데 참 안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설계 및 시공입니다. 설계 및 시공은 계산 공식 단위예요. 이거. 이 기본 단위를 갖다 몰라가지고 이제 세 번 연속 막 50점대로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결국 이제 시험 접었는데. 그러니까 뭐를 갖다 잘못했냐면 유량의 단위를 자, 유량의 단위 리터 퍼 미니트냐 아니면 세제곱에 세크냐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헷갈려가지고 자 50점대 후반마저 떨어진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연속으로 계속 이것 때문에 자 그럼 누구 탓을 하겠어요? 기본 단위 몰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공식 막 헷갈리고요. 공식 헷갈려. 자 기본 개념 공식 유도. 자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이제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 기본 공식 유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중요해요. 기본 공식 자 유도를 해야 된다. 다음 전기 및 기계 일반에 관련된 기초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 쉬운 문제일수록 반드시 실제 답안지 풀어서 실수를 줄여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일수록 직접 답안지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답안지 쓰는 연습을. 요건 이제 그 관리공단에 가면 소방시설 관리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2차 시험 답안지를 올려놔서 예시를. 자, 그거 출력해가지고 거기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A4 용지 사이즈. 오답 노트를 작성하자. 실수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답 노트 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는 거. 설비별 성능시험 방법. 자, 성능시험 방법, 이거 점검인데 설계해야 되나? 이러시는데. 지금 구분이 없어요. 자, 구분이 없어요. 설계든 점검이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본 60점, 중간 20점, 어려운 거 20점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100나 해보자 못 붙는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로 답안지 작성 시간을 연습하자. 실전 감각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 쓰고 내가 풀이까지 딱 해서 했을 때 요게 시간 내에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시험 시간 90분이라고 했잖아요. 40점, 30점. 자, 30점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배점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90분 동안 시험을 자, 치시려면 자, 요 놈을 갖다 이제 40분 보면 요게 25분. 요게 25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50분. 40분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0점짜리는 이제 40분이고 자, 나머지 30점짜리는 25분에 끝내야 돼요. 그게 문항별 정해진 그런 배점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소문제가 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아는 거, 모르는 거, 아는 거, 뭔가 체크해가지고, 내가 아는 거부터 먼저 풀고, 모르는 거는 내 뒤로 뺐다가 나중에 이렇게 푸는, 자, 그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이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순서대로 푸는 것보다. 자, 그리고 한 문제 갖고 실험하면은 뭐, 시간이 모질라기 때문에 이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거를 정확히 못 읽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문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거 연습을 하셔야, 자, 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기 강좌 구성은요. 이제 화전 기준, 소방 관련 법령, 그다음에 점검 실무행정, 자, 설계 시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법령은 이제 공통 과목, 실기 기초, 이제 바이블이다. 그래서 화전 기준을 갖다가 안 하면 실기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거부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점검 실무행정은 정리가 되어 있고 출제성 문제, 기출 문제,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자, 이렇게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 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실전 감각을 자, 끌어올리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설계 시공입니다. 마찬가지 핵심 정리, 예상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 자, 그리고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는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목 면제 따른 학습 전략인데, 요거는 자, 21년도만 국한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말씀드릴 미리. 자, 과목 면제가 아닐 때는 이제 화전 기준,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점검 실무. 자, 요 순서로 갑니다. 순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 시공 면제다. 그러면 화전 기준하고 점검 실무. 자,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점검 실무행정이 면제면은 이제 화전 기준, 그리고 설계 시공 요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일에 내년도 실기 준비를 했을 때 체크 포인트가 뭐냐? 자, 무엇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느냐? 설계 시공은요,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정의해야 된다. 네, 두 번째가 기본 계산 문제 풀이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 해서 공식이라든가 단위 정리 이런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면은 이제 쭉 해서 앞부분에 그런 수식이라든가 단위 같은 거 다 정리해놨어요. 자, 그거를 중점적으로 반복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자, 필수 공식은 이제 유도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설비별 동작 원리, 동작 순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시설법 시행령 별표5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아시겠죠? 자, 별표5. 자,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수록을 해놨어요. 별표. 자, 기본을 충실하면 합격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도 설계 시공, 60점 이상 무조건 맞습니다. 자, 점검 실무행정은 뭐냐? 실무형 문제와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자. 자, 기본 개념. 자, 기본 개념은 이제 기술사에서 다뤘던 그런 이제 개념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소방 관련 법령, 설비별 대상, 용어 정의, 점검 항목 숙지하기. 점검 항목은 반드시 나온다고 했고요. 설치 대상은 뭐 별표 5죠. 소방시설법 별표 5. 자, 이것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20일에. 그 다음에 화전 기준 숙지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거죠. 점검 실무행정은. 노력의 결과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한두 개를 더 외우면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하루에 5시간, 1년이면 반드시 합격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1년 했어요. 뭐 2년 했어요. 이게 아니라 몇 시간을 했잖냐, 이게. 몇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5시간 곱하기 365를 하게 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매일이야. 하루도 안 빼먹고. 자, 과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자. 저는 늘 강의할 때 경주마가 되라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달리세요. 앞만 보고. 자. 앞만 보고 좌고 우면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 앞만 보고 달리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아셨죠? 제가 드리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합격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해볼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 하면 되겠지. 자, 이런 생각 버리시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주변에 합격하신 분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 말씀 들어오면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자, 그 이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자, 단단하게 하시고 내년도가 여러분들이 기준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로 시험 보는 마지막 시험이다. 그러니까 나는 절벽에 서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자, 준비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자, 가져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